안녕하세요. 샘코퍼레이션 박재범 대표입니다. 저희는 에듀테이크 기업으로서 크레이트 시리즈들을 제품과 온라인 플랫폼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크리에이션이라는 이제 중요한 영역에서 컨텐츠 산업의 이제 성장에 있어서 컨텐츠가 가지고 있는 시장의 영향력이나 성장률을 보고 컨텐츠 산업을 활성화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컨텐츠의 어떤 스토리에서 모든 것들이 더 구체적으로 되면서 성공 확률도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스토리 창작하는 툴들을 어릴 때부터 경험을 하고 창작에 대한 부분들과 상상력을 키우면은 훨씬 더 좋은 크리에이터들이 국내에서도 그리고 해외에서도 성장할 수 있는 역량이 된다고 생각해서 크리에이터 시리즈를 개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음악이라든가 뭐 미술이라든가 미디어 그리고 다른 모든 영역들에 있어서도 전문가가 아니어도 요새 다 작곡을 하는 것처럼 자기의 재능들을 발견할 수 있는 계기들 크리에이터 시리즈로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컨텐츠를 창작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인물과 배경과 사건과 시간대하고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결말이 일어났는지 누구 때문에 갈등이 생겨서 이 스토리가 되는지가 가장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그럼 그 기본적인 구조에 계속 살을 붙이면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백설공주가 주인공이고 갈등을 야기한 사람들은 새엄마 여왕인데 그 갈등을 통해서 이야기들이 만들어지면서 또 일곱 난장이를 만나고 또 빌런을 도와주는 그 사냥꾼이 또 있고 그러면서 그 이야기의 다양한 내러티브들을 만들어 나가는 스토리들인데 그거를 저희가 이제 구조화했습니다. 백설공주에서 난 백설공주를 주인공으로 안 하고 뭐 인어공주를 주인공으로 하고 싶다 하면은 거기서 왜 그 사건이 일어났으며 중요한 아이템이 사과가 난 싫고 포도로 할래 라고 하면은 포도를 아이템으로 한 인어공주의 공주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끊임없이 내가 이야기를 변형할 수도 있고 새로운 이야기를 창조할 수도 있지만 구조는 변함이 없거든요. 그런 구조의 베이스를 구조화해 놓으면은 어떤 이야기든지 다 대입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구조화한다라는 부분들에 저희가 포커스를 맞춰서 미국 특허를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메타버스 환경에서 커뮤니케이션하고 거기서 개발해 놓은 언어 디멘션 영역들이 있습니다. 네 개의 영역으로 나눠서 자연계와 인공계와 그리고 인간계와 그리고 상상계라는 크게 네 개의 섹터로 나눠서 모든 대상들을 범주화하고 구조화하는 걸 지금 개발을 해놨거든요. 그 세계 안에서 나의 세계를 체계화할 수 있고 구조화할 수 있게끔 해서 어떤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어떠한 관점으로 보느냐가 저는 훨씬 더 중요한 부분들이어서 그런 부분들을 명료하게 판단할 수 있는 생각의 체계들을 만들어주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들을 인공지능 융합사업단의 잉글리시 크리에이터와 융합을 해서 인공지능의 체계하는 구조화 작업들을 하는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나이파에서 운영하는 메타버스 허브에 지금 입주해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메타버스 협회에서 보육을 해주신다고 해야 될까? 그런 지원 사업들을 진행을 해주고 있는데요. 쾌적한 이런 환경들과 넓은 이제 환경들, 지원하게 되는 공간들과 그 장비들이 다 이제 또 3층에 있거든요. 그런 시설들을 어떻게 보면 입주 기업에서 이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고 킥스타터에 저희가 또 제품을 최초에 런칭할 때 킥스타터 크라우드 펀딩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이제 협회에서 도와줘서 이제 저희도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 스타트업들에게는 이런 기관에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들이 매우 유용하고 좋은 제품을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냈을 때는 확실하게 해외에서도 좋은 반응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환경은 너무 좋은 위치적으로 좋은 환경들인 것 같고요. 정부의 관심과 지원도 많이 있는 곳이어서 샌프란시스코의 어떤 자유로운 그런 환경에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협업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환교도 이제 오픈 스페이스나 환경들을 통해서 많은 창업가들이 서로 협력하고 발전하는 윈윈 전략들을 하게 된다면 정말 환교라는 것은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다 아이디어로 시작하시잖아요. 근데 그 아이디어가 사실은 좋은 제품과 서비스가 되기 위해서는 진화해야 된다고 그럴까? 발전을 해가는 과정들인데 저는 그 아이디어가 실제로 제품과 서비스 되기 위해서는 수없이 많은 어떻게 보면 역경이나 고난이나 힘든 상황들이 이제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그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기술과 사람과 자본과 환경과 모든 것들이 사실은 맞아야지 되는 게 어떤 사업인데, 최초의 그 아이디어가 어떤 날 것이지만 그것들이 정말 잘 정제되어서 하나의 명품이 나오는 것처럼 그 과정들에는 수없이 많은 실패와 도전들이 있기 때문에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스피릿을 가지고 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또 후배 창업가 분들에게 응원과 자그마한 뭐 도움이나 그런 경험들을 공유할 수 있다면 그런 걸 통해서 저희도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